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신의 성실의 원칙이죠. 38페이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행사에서 제2조 1항. 권리의 행사 의무의 행은 신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그래서 권리를 행사할 때도 똑바르게 해야 되고 의무를 이행할 때도 똑바르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이 항은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의회에서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 요거는 공법적 영역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법적 영역에만 적용되지만, 신의 성실 원칙은 공법적 분야에도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2번, 민법상의 일반 조항이다. 이건 뭐냐면, 요건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귀걸이, 뭐 이런 문제가 좀 있고, 우측에 3번, 신의 측과 권리 남용의 관계인데, 일단, 요런 식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신의 측에 반하면 그게 뭐죠? 권리 남용이다. 다시 말하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만약에 신의 측에 반해서 행사하면, 결과적으로 권리 남용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신의 측의 기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신의 측은 기본적으로 민법 규정을 적용했을 때 모순이 발생하고요. 그 발생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것이 신의 측의 주된 기능인데, 하단에 보시면 1번, 신의 측에 의한 계약의 해석이에요. 자,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해가지고 해석의 기준. 첫째,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 두 번째, 목적 가지고 안 되면 사실인간습. 안 되면 임의법규. 안 되면 마지막으로 신의성실 및 조례해가지고 마지막에 해석의 기준으로 쓰이고요. 2번, 보호의무가 나와 있는데, 이거 좀 중요한데,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를 부담하고요.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해서 뭐는 없냐면 보호 의무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하게 해줄 뭐가 있어요? 의무만 있을 뿐이지 임차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대해서 뭐할 의무는 없죠? 보호할 의무는 없는 게 원칙이죠. 근데 항상 그러느냐? 요 문제인데 임대차라는 것은 결국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임대차이기 때문에 임대차의 객체는 뭐죠? 물건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간방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 결과적으로 뭐죠? 물건입니다. 아, 임대차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자, 우리가 여간방에서 하룻밤 자는 거는 그 여간방은 빌려서 사용하고 그때의 대가로 뭐죠? 숙박료.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니까 여간방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 뭐죠? 임대차인데 문제는 이러한 예외죠. 여간방에서 하룻밤 잔다 같은 숙박 계약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가 발생한다는 입장이고요. 요거의 근거가 되는 것은 뭐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파트를 임대했어요. 근데 그 아파트에 불이 나가지고 임차인이 사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뭐할 일은 아니에요? 책임질 일은 아닌 거죠. 그 아파트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도난을 당했더라도 임대인이 뭐할 의무는 없어요? 책임질 의무는 없는 거죠. 이게 뭐죠? 대원칙인 거죠. 최근에 그 뭐죠? 그 펜션에서 그 숙박객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학생들이. 근데 그것도 보니까 건물, 펜션 건물주가 펜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숙박객이 죽었다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뭐할 일은 없어요? 책임질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칙이죠. 근데 문제는 숙박 그 펜션 주인이 그 학생들에게 방을 빌려준 것도 무슨 계약이에요? 임대차 계약이고 이때는 그 학생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임차인. 그 펜션 임차인이 뭐가 되는 거죠? 임대인. 일종의 전대차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 그 아이들이 뭐죠? 잠을 자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만약에 사망을 했다면 임대인에게 뭐가 있는 거죠? 보험가 있는 거다. 왜냐하면 숙박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의치상 보호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최근에 또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고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숙지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번 신의측 행사 요건과 위반 시 직관 판단이 나와 있는데 1번 행사 요건은 좀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요. 2번 신의측 위반의 직권 판단이라는 것은 만약에 어떠한 법률 행위가 신의측이 위반됐다면 법원은 주장이 없더라도 뭐하게 돼요? 직권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런 당연한 게 나와있죠. 그 다음에 4번에서 신의측에 관한 뭐가 나오죠?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오고 뭐가 중요한 거죠? 판례들이 중요한 거죠. 하나씩 볼 거예요. 1번 무권대의 경우 이것도 우리가 두 번이나 했어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 을이 대리권도 없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요.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면 요 본인은 이러한 을의 행위에 대해서 뭘 안 집니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갑이 아버지고 을이 아들이어서 갑이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을에게 상속이 되면 상속은 민사상 법적 지위도 뭐하게 돼요? 승계시키기 때문에 이제 을은 뭐이기도 한 거죠? 본인이기도 한 거거든요. 이때 본인의 법적 지위를 근거로 해서 추인을 못하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자기가 한 매매 계약에 대해서 무효임을 주장할 수가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 되는 거야. 지가 실컷 팔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뭐죠?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추인을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거절할 수가 없다.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다음 2번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인데 이건 읽어볼 건데요. 일단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완성되기 전에는 뭐 할 수 없냐면 포기할 수 없어요. 근데 완성이 된 후에는 뭐 하는 것이 가능하냐면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데 만약에 완성된 후에 포기하겠다고 해놓고 또다시 말을 바꿔가지고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하는 것은 뭐에 반하는 거죠? 신의 측에 반하는 거다. 근데 문제는 읽어봐야 되는데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나 주장하지 않겠다. 포기하겠다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하는 것은 뭐에 반합니까? 신의측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기억 안 해두시면 모르고 했으니까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 판례는 알고 모르고는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든 모르든 취득시효가 완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장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주장하는 것은 뭐에 반하죠? 신의측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주유토지 통행권. 자 개념인지 아시죠? 자 주유토지 통행권 뭐죠?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것이 뭐죠? 뭐 주유토지 통행권이 되는데 원칙적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는 새삼스럽게 뭘 청구하지 못해요? 보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왜요?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그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동시에 이 항변권 행사가 신의 측에 반하는 경우도 이것도 당연한 겁니다. 자, 동시 항변권이 뭐예요? 매매 계약과 같은 쌍무 계약은 쌍방 모두가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것이 뭐죠? 원칙이고, 지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이 뭐죠? 동시 이행항변권이죠. 따라서 매매 대금 안 주면 이전 등기 못 해주겠다라고 뭐할수 있어요? 거절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매매 대금이 극히 작은 금액이에요. 극히 적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전 등기 안 해주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뭐에 반하는 거죠? 신의 측에 반한다. 그런 취지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므로 대금 안 주면 이전 등기 못 해주겠다라고 뭐할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는데, 안 주고 있는 돈이 극히 소액인 경우에는 만약에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는 것은 뭐에 반합니까? 신의 측에 반한다. 이런 취지예요. 그 다음에 5번 계약 해제요. 자, 계약 해제는 언제 합니까?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할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는데, 만약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극히 작은 부분이라면 그 작은 부분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뭐에 반하죠? 신의 측에 반한다. 이게 뭐죠? 1. 금액이 경미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는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라 하더라도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뭐죠?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가 되겠죠. 2번 과다해치고는 복잡할 뿐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6번 해가지고 청구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는 경우, 이것도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죠? 1번 당연한 얘기고, 넘겨보시면 7번 수급인의 담보 책임이 면제특위의 경우인데, 일단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든 수급인의 담보 책임이든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 뭐할수 있어요? 배제하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특약으로 배제하기로 했다면 그것은 뭐에 반합니까?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여덟 번째 기타 판례에서 1번. 자, 이거는 이런 얘기죠. 토지 사용 승인을 해주고 나서 아파트가 건축된 후에 소유권을 이유로 그 아파트를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뭐에 반합니까? 신의 측에 반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2번 판례 해가지고 2번 판례 이런 겁니다. 땅도 갑의 것, 건물도 뭐죠? 갑의 것이에요. 근데 을에게 건물만 뭘 했냐면 증여를 했어요. 왜 건물만 증여했냐면 을이 갑의 뭐죠? 딸이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요 건물이 경매가 돼가지고요, 병에게 넘어가자 갑이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이유로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느냐? 아, 뭐죠?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지가 건물만 뭐 했어요? 증여해주고 건물의 소유자가 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뭐에 반합니까?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3번 판례는 명의신탁 얘기인데 이건 나오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측에 맨 위에 4번 판례입니다. 자, 4번 판례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들이 대출을 받아서 아버지가 뭐에 대해 보증을 서주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신용불량자여가지고 보증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가지고 친구야,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출을 받는데 내 대신 네가 보증 좀 쓰면 안 되겠니? 라고 하길래 친구가 뭘 썼냐면 보증을 썼단 말이죠. 근데 아들이 돈을 못 갚자 아버지가 대신 뭐죠? 돈을 갚고 나서 그 보증을 쓴 친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뭐에 반합니까? 신의 측에 반한다. 이런 얘기. 한번 읽어볼까요? 갑이 하여야 할 연대 보증을 갑의 부탁으로 을이
대신한 경우 갑이 그 연대보증 채무를 대위 변제했다는 이유로 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뭐에 반합니까? 신의 측에 반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5번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을 을에게 팔았어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주길래 갑이 을에게 임도를 해줘서 매수인 을이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기 앞으로 뭘 안 하고 있냐면 등기를 안 하고 있어요. 자, 복습입니다. 이때 을 매수인은 매매 계약을 하고 임도를 받았더라도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매수인 을에게는 뭐가 없어요? 소유권은 없죠. 다만 갑에게 이전 등기에 달려 요구할 수 있는 뭐만 있어요? 등기 청구권만 있고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뭐에 걸려야 돼요? 소멸 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매수인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을이 이 건물 병에게 또 팔고 병에게 인도해 줬다는 이유로 을이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을의 등기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기억나시나요? 기억 날 듯 말 듯 하죠. 그죠? 그건 우리가 나중 문제고. 아무튼 뭐 을의 등기청구권이 채권적이든 물권적이든 결국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직도 갑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이때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느냐? 없다. 왜요?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지가 팔고 인도해주고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갑에게 소유권이 있더라도 을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전득자인 병에게도 뭐 할 수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뭐에 반하기 때문에?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그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신의 측에 한계해가지고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강행복규 위반입니다. 강행복규 위반의 경우에는 뭐가 적용되지 않냐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판례 뭐냐면 강행복규에서 무효인 경우에는 그 무효인 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하나 더 기억한다면 제한능력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하나 좀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한능력자는 자신이 한 행위를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오늘 지가 팔겠다고 하고 다음날 취소하겠다고 하는 것이 뭐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 뭐 되잖아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파생 원칙 해가지고 1번 뭐가 나오냐면 실효의 원칙이 나와요. 실효의 원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신뢰를 부여하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실효의 원칙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채권은 소멸시효가 몇 년이죠? 10년이죠.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5년이 됐을 때 더 이상 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신뢰, 믿음을 상대방에게 부여를 하면 아직 10년이 안 됐고 5년밖에 안 됐더라도 더 이상 채권 행사할 수가 없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신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신뢰의 원칙은
다 걸려요. 예를 들어가지고 취소권의 경우에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뭐에 걸립니까? 제척기간에 걸리거든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 하는 뭐에 걸립니까? 제척기간이 견해되는데 만약에 취소권을 3년쯤 됐을 때 행사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는데 이런 거 우리가 뭐죠? 신뢰의 원칙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신뢰의 원칙이란 것은 뭐냐면 권리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 장기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무엇을 부여했어요? 믿음, 신뢰를 부여했다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신뢰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사정 변경이 원칙이 나오죠?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는 것은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법률행위를 무효화시키는 원칙 우리가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기억할 것은 간단합니다. 주의,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요. 해지하는 것은 뭐죠? 가능하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뭐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고 뭐는 할수 있죠? 해지는 할수 있다. 간단하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서 뭐가 나오냐면 금만원의 원칙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 이런 문제입니다. 앞에 행위와 뒤에 행위가 뭐죠? 모순되면 안 된다. 금반 반대되는 언행이 뭐가 돼요? 금지된다.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법대생끼리는 뭐라 그랬냐면 화장실 원칙 이런 말들을 서로가 많이 했어요. 무슨 말이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말이 다르면 안 되는데 이게 뭐죠? 금반원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제가 화장실 하면 꼭 떠오르는 게 재미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87년도에 고시 공부한다고 절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전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안 됐는데 절에서 한 1년 6개월 동안 생활했는데 그게 아주 추억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절은 화장실을 해우소라 그러는데 굉장히 깨끗해요. 물론 푸세식 화장실인데 푸세식 화장실인데 여름 돼도 냄새도 안 나고 아주 깨끗한데 근데 그 이유가 스님들은 그 일을 보고 나서 거기다가 이렇게 재를 뿌려요, 재.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재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이렇게 갖다 놔가지고 일 보고 나서 여기다 재를 뿌리면 냄새도 안 나고 구더기도 안 생기고 아주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참나무 향 이런 게 나고 좋은데 문제는 스님들이 그 살생 같은 걸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문제는 절에 그 뱀이 들끓는 거. 뱀이. 근데 문제는 장수말벌 이런 것도 또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화장실에서 응아를 보고 있는데 말벌이 들어오면 해결할 방법이 없고 제 친구는 그 말벌에 쏘여가지고 응급실에 일 보다가 큰거 싸다가 뭐죠? 쏘여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생각만 해도 웃기지 않습니까? 막 힘을 주고 있는데 말벌이 들어와가지고 응댕이를 싸가지고 뭐죠? 뒤처리도 제대로 못된 상태에서 먼저 병원에 실려가고 아무튼 이거 우리가 뭐죠? 화장실 원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 했던 판례들을 다 해결돼요.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갈게요. 좀 너무 많은데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40페이지부터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그럼 이제 금반원 원칙 때문에 모든 게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자, 신의 측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반대되는 언행이 뭐가 돼요? 금지가 된다. 그러면 1번 묵권대리 이해되시죠? 얘는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는 팔겠다고 했던 인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니까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그다음에 2번 취득시 경우도 마찬가지죠. 완성이 된 후에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뭐 하는 거냐?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반대되는 언행이니까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감 잡히시나요? 우측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주위토지통행권이요. 자, 그동안 보상해달라고 뭐 하지 않았어요? 청구하지 않았는데 수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와서 돈 달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니까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쭉 나가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동시이행변권, 5번 계약해지는 좀 다르고, 그 다음에 6번은 의미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수급인의 담보측의 면제특약도 뭐 비슷합니다. 그죠? 면제특약이 유효하지만 지가 알면서 고지하는 것은 뭐죠? 안 된다. 근데 기타 판례들도 다 명확해져요. 자, 1. 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토지 사용 승인을 해주고 나서 이제 와서 소유권을 이유로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요? 사용 승인 해주고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니까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2번 해가지고 건물만 증여해놓고 이제 와서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뭐예요?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측에 4번 판례 가지고 이것도 명백하죠. 보증 서달라고 부탁해놨고 이제 와서 뭐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도 일종의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라고 할 수 있고, 5번도 마찬가지죠. 요거죠. 지가 팔고 지가 스스로 뭐 해줬어요? 인도해주고 이제 와서 소유권을 근거로 해서 매수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뭐예요?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의칙 적용의 한계. 자,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와 제한능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지가 실컷 강행복귀 위반의 행위를 지가 해놓고 이제 와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가능하다. 그죠?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 지가 실컷 팔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뭐예요? 허용이 된다. 왜요? 이 두 가지 경우는 신의 성실의 원칙, 금반의 원칙이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다시 이제 46페이지로 오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2번 판례가 금반의 원칙 인정하는 경우. 1번 뭔가요? 자, 해고를 당했습니다. 무효입니다. 근데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퇴직금 잘 받고 다른 데 뭐죠? 취업해놓고 이제 와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반대되는 언행이니까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 판례 가지고 경매가 무효예요. 경매가 무효면 무효임을 뭘 해야 돼요? 주장을 해야 되는데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고 말똥말똥 보다가 나중에 막상 나가라고 하니까 그때 비로소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도 뭐예요? 반대되는 언행이니까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3번 판례. 3번 판례도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변제를 돈을 갚겠다라고 뭐 했어요? 약속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돈 못 갚겠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뭐 반대되는 언행이니까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뭐 4번은 뭐 큰 의미 없습니다. 그죠? 자, 정리해볼게요. 자, 우리가 그러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은 결국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 뭐 해야 돼요?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파생 원칙이 뭐가 있나요? 금반원의 원칙이 있다. 따라서 신의칙상 반대되는 언행은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판례들 한번 쭉 보시면서 아, 이게 반대되는 언행이니까 허용되지 않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충분한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이제 뭐가 나오죠?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 다시 말하면 지나친 행위가 있고요.
거기다가 주관적으로 상대방을 엿매기려는 가해 의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존재하는 경우는 이러한 경우는 권리의 남용이기 때문에 뭐 되지 않냐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거든요. 실제로 유례가 나와 있고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문제냐면 요 가해 의사 문제입니다. 우리 학설은 지나친 행위가 있으면 그것만으로 권리 남용이라 이해하고요. 우리 판례는 지나친 행위뿐만 아니라 뭐까지 존재해야 하지만요. 가해 의사가 존재해야 하지만 비로소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판례를 기억해 두셔야 되니까 지나친 행위가 있고 가해 의사가 있으면 그때 뭐가 되는 거죠? 권리 남용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넘겨보시면 권리 남용에 관한 판례가 나옵니다. 자, 소권의 남용입니다. 자, 어떤 권리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뭐죠? 권리의 행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막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너무 많이 하는 것은 뭐예요? 지나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가만 보니까 실제로 소송을 제기해 가려고 뭐 승소할 마음도 없어요. 그냥 상대방을 뭐 하려고요? 엿매기려고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많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나친 행위고 또 엿매기려고 하는 거다 가해 의사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소권을 남발하는 것도 권리의 남용이기 때문에 뭐 되지 않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요새 보면은 그 뉴스 보다 보면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뭐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막 주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에 뭐 엿 먹으면 이제 뭐라 그래 기자라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내가 명예훼손으로 뭐 하겠어요? 고소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가만 보면은 요새는 웬만하면 결론이 다 어디로 갑니까? 소송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친 곳을 평가된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자신한테 악성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뭘 했어요? 고소를 막 이빠이 한단 말이죠.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나친 곳이 이것이 실제로 뭐 구제받기보다는 나한테 악설 댓글을 가진 놈을 연맹했다 이런 가해 의사가 존재하는 것 평가된다면 뭐가 될 수 있죠? 권리 남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2번 동시에 항변권 행사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뭐 우리가 아까 했던 실은칙하고 똑같아요. 사소한 이행불이행으로 동시에 항변권 행사하는 것은 남용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일륜에 반한 행위로서 권리 남용 경우에 가지고 비정한 딸 사건이 나오고 있죠. 자, 이건 뭐 어떤 문제죠? 지금 이분은 딸인데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요. 한국에 자신이 뭐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주택에 자신의 아버지하고 남동생이 거주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요 미국에 살고 있는 딸이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요 남동생과 아버지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라고 하는 명도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소유권을 이유로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권리의 행사인 거죠. 근데 문제는 요 남동생과 아버지 이 집에 내보내봤자 요 딸은 이 집에서 뭐 할 수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어차피 이 사람은 뭐에 살아요? 미국에 사시니까. 그러면 일종의 뭐죠? 지나친 행위인 거죠. 그 다음에 왜 이런 행동을 했냐면 이분들을 자기 남동생하고 아버지를 내보내봤자 어차피 뭐예요? 들어올 수도 없는데 왜 내보내려고 그러느냐? 아버지와 딸을 뭐죠? 연맥이려고 하는 주관적으로 뭐가요? 가해 의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명도소송은 권리 남용으로서 뭐 되지 않냐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고요. 가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4번 명의신탁 얘기는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5번 판례도 이런 거죠. 자,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아들의 권리를 대리하는 것은 뭐에 해당하죠? 권리 행사에 해당하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지금 19세 5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언제냐면 20세가 됐을 때 성년자가 될 때의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몇 개월만 있으면요? 5개월이니까 6개월, 7개월만 있으면 뭐가 돼요? 성년자가 된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 어떤 상태냐면은 7개월만 있으면 성년자가 되는 아들의 재산을 큰아들에게, 형에게 뭐예요? 증여하는 대리행위를 하고자 한단 말이죠. 명백히 뭐예요? 연맥일로 가는 거죠. 작은아들이 뭐예요? 밉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권리 남용이기 때문에 뭐 되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마지막으로 철거 사례.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은근히 판례가 많은데 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고 이웃에 예를 들어서 학교가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학교가 갑의 땅을 예를 들어서 한 평 반을 뭐하고 있냐면 침범하고 있어요. 아, 물론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한 평 반에 대해서 학교 측 상대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의 행사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한 평 반에 해당하는 요 땅에 학교 건물에 기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가 요 부분을 반환하게 되면 건물이 뭐가 될 판이냐면 철거될 판이거든요. 그러면 권리의 행사라고 하지만 한 평 반을 돌려받게 되면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면 일단은 갑의 행위는 뭐예요? 지나친 거죠. 근데 문제는 갑의 주관적 의사인데 갑이 과연 이 땅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갑은 지금 학교와 이 한 평 반을 매도하기 위해서 뭐죠? 협의 중인데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학교와 협상 과정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실제로 돌려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뭐죠? 연맥이려고 하는 가해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환 청구는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결론 부분 볼 수가 있는데 넘겨주셔서 50번에서 효과입니다. 효과부터 먼저 볼게요. 자, 일단 건물을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만약에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면 첫째, 철거 청구는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갑의 소유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것은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건물을 철거하지 못한다는 말에 불과한 것이지 갑의 소유권 자체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박탈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학교와 갑은 뭐죠? 토지에 대한 이용 계약,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지 못하지만 차임이나 지료와 같은 부당이득 반환이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 자체가 뭐 되지 않으세요?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자는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무엇을요? 손해배상은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당사자 간의 임대차나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함으로써 토지 이용 관계를 뭐죠? 확립하면 되는 거다. 이런 얘기고 시험에 나온다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면 권리 자체가 박탈된다. 그럼 뭐죠? X가 됨을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송전선 사례가 나와 있죠. 이것도 따로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송전선, 송전탑에 대해서 철거 등을 청구하는 것은 우리 판례는 권리 남용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합격 업무를 철거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고 주관적 의사가 있기 때문에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뭐하고 있어요? 판시하고 있지만 송전선에 대해서만은 송전선을 철거를 요구하거나 송전탑에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뭐에 해당하지 않죠?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이유는 뭐냐면 이런 취지인 거죠. 우리가 과거에는 송전선이나 송전탑이 해로운지를 몰랐어요. 그냥 우리 마을이로 송전탑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생각을 했는데 뭐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송전탑 때문에 뭐 전자파, 뭐 자기파 이런 것 때문에 암 발생이 늘어나고 환자가 늘어난다면 과거에는 해로운지 몰랐지만 지금 뭘요? 해로운 거를 알았다면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반대되는 언행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따라서 송전선, 송전탑에 대해서는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뭐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55페이지 뭐가 나오냐면 권리 주체에서 자연인에서 권리 능력이 나오죠. 자, 권리 능력이란 말은 뭐냐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 우리가 권리 능력이라고 하고요. 권리는 자연인과 법인만이 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인, 법인 외에는 뭘 갖지 못해요? 권리를 갖지 못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조합의 소유 형태는 합이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범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는 총유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왜 그러는 거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권리는 자연인과 법인만이 가질 수 있잖아요. 그 말은 조합도 법인 아닌 사단도 뭘 갖지 못해요? 권리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요. 권리는 누구만이요? 자연인과 법인 두 가지만 가질 수 있어요. 그 말은 조합도 뭘 갖지 못해요? 권리를 갖지 못하고 법인 아닌 사단도 뭘 갖지 못해요?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 뭐예요? 동업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합 자체가 뭘 갖지 못해요? 권리를 갖지 못하니까 조합의 재산은 조합과가 아니라 동업자, 자연인의 뭐가 되는 거예요? 공동 소유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합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법인 아닌 사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뭘 갖지 못해요? 권리 능력 갖지 못하니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신도들, 자연인들의 뭐예요? 공동 소유인데 그 형태가 뭐란 얘기예요? 총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감상하시나요? 자, 뭐만요? 자연인과 법인만이 뭘 가지요? 권리를 갖습니다.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은 뭘 갖지 못해요? 권리를 갖지 못하고 그 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하고 있는 신도들, 자연인의 뭐예요? 공동 소유인 거예요. 다만 그 형태가 뭐라는 얘기예요? 총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합도 뭘 갖지 못해요? 권리를 갖지 못하니까 조합의 재산은 조합과가 아니라 그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들의 뭐가 돼요? 공동 소유인데 그 형태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합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합의 소유 형태는 합의고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는 총이라는 말은 권리는 누구만이 가질 수 있어요? 자연인과 법인만이 가질 수 있고 다른 조직제들은 뭘 갖지 못해요? 권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권리 능력의 시기와 종기에서 자연인은 사람은 출생한 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뭘 가지?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2번 태아죠. 자, 태아는 출생하기 전입니다.
따라서 태아는 원칙적으로 뭐가 없는 거죠? 사람이 아닌 거죠. 권리 능력이 없는 거죠. 태아가 권리 능력을 가지려면 뭘 해야 돼요? 출생을 해야 돼. 우리 판례는, 우리 민법은 전부 노출설 해가지고 엄마 몸에서 다 나왔을 때 비로소 뭐가 돼요? 권리 능력을 갖는 자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아는 원칙적으로 뭐가 없어요?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엄마 신체의 일부로 평가되는 거죠. 다만 태아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뭘 인정하고 있냐면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럼 정리해보자고요. 자, 만약에 출생하기 전에도 태아에게 권리 능력을 인정해주는 입법주의를 일반적 보호주의라고 해요. 보통 카톨릭 국가가 채택하고 있어요. 이에 반해서 출생을 해야지만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을 갖고 예외적으로 몇 가지에 대해서만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주의를 우리가 뭐죠? 개별적 보호주의라고 하고, 우리 민법은 뭘 취하고 있는 거죠?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고요. 넘겨보시면 2에서 맨 위에 예외적으로 태아에게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 첫째, 태아에게도 불법행위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을 합니다. 두 번째, 태아에게 뭐는 인정하냐면 상속권은 인정을 합니다. 상속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태아에게도 대습 상속권이 인정된다는 얘기고요. 상속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태아에게도 뭐가 인정된다는 얘기냐면 유류분권이 인정된다는 거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태아는 뭘 받을 수 있냐면 유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유증은 받을 수 있지만 사망을 원인으로 한 사인 증여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태아는 인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의하실 것은 태아는 수동적으로 인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스스로가 능정적으로 인지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냐면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지만 우리 민법은 네 가지에 대해서 뭐죠? 권리 능력이 인정한다. 꼭 숙지해 두시겠죠? 첫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됩니다. 두 번째, 태아에게도 뭘 인정해요? 상속권을 인정하고요. 세 번째, 태아도 뭘 받을 수 있습니까? 유증을 받을 수가 있고, 네 번째, 인지의 대상이 됩니다. 까지 기억하시고. 근데 문제는 이제 밑에 보시면 3. 태아의 법적 지위에 가지고 1번 정지조건설 나와 있고 우측에 2번 해제조건설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문제냐면 요 네 가지에 대해서 태아에 대해서 권리능력이 인정이 되는데 요 네 가지에 대해서 권리능력이 인정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에 대해서 일단 정지조건설은 뭐냐면 자 정지조건이 뭔 겁니까?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게 뭐죠? 정지조건이니까 정지조건설은 태아 상태에서는 권리 능력 인정하지 않고요. 이 아이가 출생하게 되면 비로소 권리 능력을 소급해서 갖게 되는 거다. 이게 뭐죠? 정지조건설이고. 그다음 해제조건설은 뭐예요? 현재 지금 이미 효과가 있지만 조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게 뭐죠? 해제조건이니까. 해제조건설은 태아 상태에서도 일단 뭐가 있어요?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는데 다만 이 아이가 출생하지 못하면 사산하게 되면 있던 권리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다. 이게 뭐죠? 해제 조건설이 되고요. 결론은 우리 판례는 정지 조건설을 취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학설은 뭘 취하냐면 해제 조건설을 취해요.
근데 문제는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지만 결론은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정지조건설은 출생을 해야 비로소 뭘 갖게 돼요? 권리 능력을 받고 해제조건설은 사산하게 되면 있던 권리 능력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는 말은 결국은 정지조건설이든 해제조건설이든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출생을 해야 된다는 거. 출생을 뭐죠? 해야지만 비로소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는 점은 마찬가지다. 만약에 어떤 학설을 태하든지 간에 태아가 뭐 하지 못했어요? 출생하지 못했다면 태아에게는 이러한 권리 능력이 뭐가 되지 않아요? 인정되지 않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임산부인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유산을 했어요. 그러면 그 태아는 뭐 하지 못했어요? 출생하지 못했으니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하지 못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어떤 학설을 취하든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출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이 아이가 출생하긴 했는데 만약에 기형아로 출생했다면 그때는 그 아이는 태아 당시에 상한 그 교통사고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다. 이런 의미인 거죠. 또 상속권이 인정되려면 태아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출생이 돼야 된다. 만약에 출생하지 못했다면 그 태아에게는 뭐가 인정되지 않아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고 뭐 유종, 인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태아가 어떤 학설을 취하든지 간에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출생을 해야 된다는 거 가지고 가시기 바라고 좀 쉬었다가 58페이지 행위 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